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울님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시키 간주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김재웅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셔서 제가 간주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여기 간주 멜로디를 보면 쿵, 레, 도레, 레, 도레, 도레미, 레,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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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식으로 이제 멜로디가 가는데요. 이 멜로디가 이제 귀에 익숙하게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첫 마디부터 보면, 이제 G7에서 레, 도레, 레, 도레 이렇게 가죠. 그러면 쉼표 있는 부분은 코드의 근음으로 쳐주고, 6번. 쿵, 레, 도레 할 때, 여기 도는 도 샵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레, 도레, 이번 줄에 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가 레, 레, 도레. 거기는 이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여기 레, 여기 동, 사, 삼, 레, 도레. 이번 줄에 다 있죠? 레, 도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C 코드에서 도레미 해서 두 마디가 가죠? 그러면 코드의 근음하고 여기 도, 도레미, 사, 삼. 그리고 뒤에 있는 한 마디는 그냥 3핑거 한 번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5, 4, 3, 5, 2, 4, 3. 도레 미 4, 3, 5, 4, 3, 5, 2, 4, 3. 그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쿵, 레, 도레, 레, 도레, 도레, 미 4, 3, 5, 4, 3, 5, 2, 4, 3.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G7에서 레, 도레, 도. 여기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데 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는 레 도가 또 나와요. 뒤에. 그래서 쿵, 레, 도레 할 때는 해머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풀링 오프로 도샵. 여기 이제 멜로디가 도샵이 나오게. 레, 도레, 도. 이게 다섯 번째 마디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가 이제 마디가 또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하고 요 레를 쳐주는데 레, 도레, 도레 이렇게 돼요. 앞에는 도레 도가 되는 거고 뒤에는 레도레 도샵. 여기는 풀링 오프가 되죠. 레도레 해머링까지 다섯 여섯 번째 마디를 붙여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레 도레 도 그다음에 레 도레 도레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도 이제 두 마디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 끊음 5번하고 여기 도, 5이, 동, 4, 3, 5이, 4, 3, 5, 4, 3, 솔, 파, 미. 끊음, E7에 끊음을 쳐주면서 이제 E7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그 부분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쿵, 레, 도, 레, 도, 레. 도레 도레 도 그첫 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